자, 우리 예은이에게 드디어 손에 과자가, 이렇게 과자가 쥐어졌습니다. 자, 지금 이거를 먹어도 되나 마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연 보통 다른 장난감들은 바로 입에다 갖다 넣더니 이거는 아주 천천히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살짝 입에 닿았다가 나 안 먹었지롱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예은아 먹어봐. 먹어보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우리 예은이가 이 과자 먹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 먹을 것인가? 먹을까 말까 지금. 사실 오늘 아침에 예은이가 열이 좀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미열 진단을 받고 감기약 등등을 받아왔고, 또 비염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 있었는데, 역시 코가 지금 킁킁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예은아! 그렇지! 이제 입에 한번 넣는 순간이야! 넣어보자! 이 쌀과자. 쌀과자 보통 이런 과자가 얼마 하죠? 한 봉지에 3,000원? 한 봉지에 한 3,000원 정도 하는 과자인데, 입에 닿기만 하면, 혀에 닿기만 하면은 살살 녹아버리는 그런 이 요상한 과자라고 합니다. 맛은 특별히, 있지 않고 그냥 맹맛. 쌀과자죠? 자, 살짝 떨어뜨렸다가 다시 주웠어요. 예은아, 벌써 1분 30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먹을 거니? 응? 언제 먹어? 아,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자, 기다리다 지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예은이를 위해서, 제가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 예은아, 줘봐. 줘봐. 어? 입에다 넣자. 입에다 넣는 거야. 먹어봐. 먹어봐. 싫어하는군요. 자, 이때 갑자기 나타난 우리의 깨구리군은, 깨구리는 예은이를 먹는 걸 도와줄 것이라고 봅니다. 뿅. 보세요. 이 깨구리 같은 경우는 입에 잘 넣어요. 안 넣는군요. 집어치웠네요. 승질 났습니다. 지금. 버렸다가? 다시 버렸다가 살짝 주워서 이번에는 입에 살포시 넣나요? 내 과자. 아. 손을 다 녹았다.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 진짜 이 과자가 손에서 다 녹아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내 과자. 아, 벌써 이렇게 3분이나 기다렸는데, 아, 공격적으로 살짝 맛을 보여줬습니다. 어, 입에 한 덩어리가 전체가 들어가 버렸군요. 어휴, 침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뭔가를 알았어요. 아, 입에 넣어도 되는구나. 요게 무엇이냐. 한번 살짝 입에 넣을까 말까. 손에 달라붙어갖고 떨어지지도 않고 좀 이상한 게 지금. 입에다, 아,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먹었으면 좋겠는데 쉽게 먹질 않는군요. 콧바람, 콧바람 쌩쌩 불고요. 예은아, 먹어보자. 냠냠. 냠냠냠냠. 마치 무슨 말이라도 알아듣는 것처럼, 청개구리처럼 안 먹고 있군요. 콧바람만 그냥 킁킁 내뿜고 있습니다. 손에 달라붙었죠, 지금? 야, 4분 동안 먹질 않네. 안 먹을 거면 내놔. 자, 결국 안 먹는 거에 계속 실패하는군요. 안 먹는다 생각해서 엄마가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씹습니다. 사실 요즘에 아랫니 두 개가 낳았기 때문에 뭔가를 씹는 거에 대해서 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예은이가 지금 과자를 입에 물고 흥분했습니다. 먹을 것인가? 뱉을 것인가? 아, 달라붙었죠? 입에도. 쉽게 뱉을 수가 없어요. 오물오물 거리고 있습니다. 이건 뭔지. 벌써 반절이 녹아가지고. 이건 뭐지? 이렇게 붙었어. 반절이 녹아서 드렁드렁 매달려있네. 자, 입에 들어갔습니다. 오물오물 씹기. 요즘 우리 예은이 피부에 좀 많이 트러블이 좀 있어서 땀띠인지 뭔지, 우리 부모님, 저와
아내가 상당히 애가 타죠. 우리 피부 깨끗한 하얀 뽀얀 아인데 가끔 뭐가 많이 난답니다. 아, 드디어 쌀 과자를 다 먹고 맛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성공! 연아, 스마일. 어? 아. 끝으로 스마일로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응?